하이옴. 안녕. 안녕하십니까? 방금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게 뭔지 알지? 집에 들어왔는데 그 소파에 앉아버려가지고 씻기 귀찮아지는 거. 집에 들어왔어요. 자, 바로 이 소파가 저희 멤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소파입니다. 아주 긴 시간이 걸려 도착했지요. 이렇게 해야 좀잘 보이는구나. 오늘 머리 잘랐어. 좀 짧아졌지? 근데 약간 좀더 자를까 싶기도 하고. 피곤하죠, 다들. 집에다 거치대를 하나 사야겠어. 거치대를 하나 사서 그좀 이렇게 편하게 라이브를 할수 있게 만들어야겠어. 아, 생일 축하해요, 생일인 분. 아, 그리고 그 락이쥬 1억 뷰가 됐잖아요. 그래서 리전드에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걸 리전드가 본걸 봤어요. 리전드 감독님이 답장을 하셨는데, 그래서 이제 리전드 감독님이 그 영상을 보내줬어. 근데 아직 그 영상을 올리기는 조금 고민이 돼. 그냥 2분 동안 제가 면도한 영상이 있어.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그런 게 있는데, 이게 좋아할지 모르겠어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올릴지, 좀 잘라서 올려야 할지, 이렇게 해서. 어쨌든 올리긴 올려볼게요, 꼭. 원우 형이 올릴 수도 있고. 씻기가 너무 귀찮아. 분밀리가 떴다 고잉세븐틴 봤습니다. 집에서 봤습니다. 고잉세븐틴 재밌었어? 씻은 것 같아, 그냥 자라고? 안 돼. 답답하다, 머리가. 진짜 여기까지 자를까, 이렇게 요만큼? 봐봐. 여기서 머리가 어떻게 자르냐? 안 될라나? 아니야, 또 스타일링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. 봐봐, 여기서. 여기서.
어때? 머리빨이 중요한 건가? 빨리 자라요.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많군. 하지만 난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겠지. 그리고 난 후회를 하겠지. 세븐 비하인드, 세븐 챌린지를 찍었습니다, 여러분.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직접 만나서 한 30분 정도 배우고, 옷도 맞춰 입고, 옷 맞춰 입은 게 너무 웃겼어. 바지가 흰색, 위에가 상의 검은색이라길래, 흰색 바지? 흰색 바지 없는데 했더니 이제 보니까 베이지더라고요. 그래서 베이지랑 검은색 옷을 입고 찍었습니다. 재밌었어요, 너무. 약간 진짜 챌린지 같은 느낌, 뭔가. 그, 스케줄처럼 몇 시에 만나서 이렇게 찍읍시다,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만나서 도전하는 느낌으로 찍어서 진짜 챌린지 같은 느낌이었어. 주니어 드라마가 지금 완결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. 아직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머리가 이상해. 너무 짧아서 약간 좀 길이가 애매해졌어. 자르고. 그치? 완결 났어? 에헤이, 그래. 아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집에서 이게 뭔가 드라마를 편하게 볼수 있는 시간이 요즘 없는 것 같아가지고. 그래, 안 씻어서 그렇다, 왜. 생일 축하해요, 생일이신 분. 아, 완결이 되긴 했는데 자막이 다안 나왔어. 오케이, 오케이. 굉장히 문준희 씨. 누군가가 내 번호를 알았나 봐. 지금 막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. 문준희 씨 어쨌든 기대가 아주 됩니다. 문준희! 아씨 뭐 먹을까? 배고픈데? 배고파. 잘 거야. 졸려 나도. 아직 일한다고? 우리 집을 저희가 제 집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위치에서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위치에서 한번 할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볼게. 와, 너무 배고프다. 와. 여러분은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? 다이어트 할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알아?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긴 한데, 그냥 좀 빠지는 것 같아, 진짜. 왜 빠졌지? 진짜 빠졌지? 콘서트 때보다 더 빠진 것 같은데?
어쨌든 간에 그 다이어트를 할때꼭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어. 나는 다이어트 하면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어. 그래서 내가 지금 파김치를 사놨거든. 수능 100일 남으신 분들 힘내요. 짜파게티. 와우. 조만간 디너쇼도 꼭 할게요. 내일 토요일인가? 내일 모레가 일요일인가? 나 일요일 날 스케줄 있나? 오늘은 저는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. 그리고 현장에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지요. 그리고 지금 머리는 떡이져 있지요. 하물며 오늘 연습도 했답니다. 네, 이 쇼파 멤버들이 준 거야. 엄청 편해. 네, 메이크업은 지운 겁니다. 화질이 꽤나 좋은데요. 이번 달 단체 모임 있죠? 이번 달은 지금 쿱스 형이 하냐, 뭐 호시 형이 하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가구들 제가 다 골랐는데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이 가구들을 다 보여주고 싶다. 너무 공유하고 싶지만 참는 걸로. 최근에 아빠가 이제 집에 나무를 선물해 줬어요. 나무를 키우는 거에 요즘 꽂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제 물을 한두 바가지 줬어. 그리고 그 물, 나무 앞에 한 20분 앉아 있어요. 그물 빠지는 거 기다리느라.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면은 위에 잎이 하나씩 나기 시작해.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. 꽃이 아니라 나무여서. 무슨 나무지? 비파나무. 비파나무야, 비파나무. 내 키만 한것 같은데, 나무? 나 목, 내 목만 한가, 이 정도? 비파나무인데, 아주 예뻐요. 오! 오! 이번 콘서트 파이어에서 민규 픽셀이 난거 알고 있어? 티가 좀 나긴 했지. 아, 나 그거 진짜. 아. 나는 랩하면서 픽셀이가 날줄 몰랐어. 너무 흥분했나 봐. 그래서 그 라이브를 들어보는데, 모니터를 보는데, 오레 마스 피셔. 삥, 비행기 안, 비행기 안에서 뭐, 나 픽셀이 나 어디서 픽셀이 나가지고, 씨. 다음, 그 공연 때는, 그냥 그렇게 픽셀 낼까봐 허리 마스 피셔. 아 그거 너무 창피합니다. 첫날 공연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컨디션에 조절 그 흥분도에 조절을 못했던 거지. 그리고 아가타 파이어에서 갓은 원래 픽셀이 나야 돼. 거기는 아가타 파이어 그냥 아가타 파이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. 어쨌든 몰랐다니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 다행이다. 에이 진짜. 그리고 그 다음날 2회차 공연에서는 조금 자제를 했어요 제가.
그만 얘기할게. 그치?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픽사리한다고 얘기할 게 좋은 게 없지 않아도 그치? 불면제로, 와, 이제 불면제로 찍으면 이제 사고 날것 같은데. 와, 진짜 불면제로. 아, 7월 달에 저희 그 단체 모임, 정기 모임은 디노가 했고요. 디노가 얘기 안 했나? 뭐 했는지? 우리 다 같이 사우나 갔어. 다 같이 사우나 갔다가 치킨 먹었어, 다 같이.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13명에서 냉탕,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사우나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. 잘 사람들은 사우나에 갔기 때문에 사진이 올릴 수가 없었어. 자, 피곤하신 분들은 어느 한 분씩 한 분씩 주무시고. 와, 근데 너무 배고프네. 아, 이거 팔목에 고무줄은요, 아까 연습하다가 머리가 너무 약간 애매하게 눈을 찔러갖고 해림쌤 고무줄을 뺏어왔습니다. 사진전 계획 있냐고 갑자기? 내가 좀더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어요. 무언가 도전하는 건 너무 좋지만, 좀 새로운 도전은 무조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집중해서.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. 피곤해 보이지? 아, 민규정식, 이게 민규정식 그 정식이 아니지, 솔직히. 그거 나 여러 한세 명에서 먹을 줄 알고 시킨 거야. 그거 내가 어떻게 혼자 먹어? 절대 못 먹어. 한 5분만 있다가 꺼야겠다. 이거 목걸이. 짜잔.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, 내가. 맞아, 조금 피곤하긴 해. 하지만 난 괜찮아. 캐럿들 배안 고파? 난 배고파.
아, 어떻게 해야 돼? 뭐고 말어. 그냥 자는 게 맞지? 자, 여러분, 나 잘래요. 일단 샤워해야 돼요. 일단 샤워해야 되니까 빨리 가볼게. 다들 잘 자. 또 놀러 올게. 알았지? 조만간 디너쇼를 꼭 찾아올게. 안녕. 굿나잇 에브리원. 잘 자. 오야스미나사이. 바이바이. I love you.